그럼 학원비는 이렇게 해서 두 달치. 아까 아드님이 고3이라고 하셨죠? 학원 어떤 거 보내고 계세요? 전 교과는 우선 다니고 있고 주말에는 수행평가 때문에 줄넘기 학원 다니고 있고 단수학원, 오래달리기 학원,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학원. 다 보내시는구나. 아 그리고 애가 마킹 실수를 많이 해서 OMR 카드 마킹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. 아 그럼 입시 준비는 거의 다 되셨네요? 저희 학원 진짜 잘 찾아오신 게 이제 입시 준비가 잘된 친구들일수록 약간 사회활동이 약하거든요. 그런 친구들이 이제 대학 입학 전에 많이들 찾아와요. 그래요? 입시생뿐만 아니라 뭐 취준생 성인분들도 많이 찾아오세요. 좋네요. 그럼 아드님은 내일부터 수업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네네. 아유,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오늘 첫 수업 잘 듣고 와, 하유라. 수업 들어갔는데 옆에 친구가 인사하면 뭐라고 해야 돼? 너 고소한다. 잘 듣고 와. 얘들 안녕. 수업 복습 안 했구나. 안녕하세요 해야지. 안녕하세요. 그렇지. 복습 한번 해볼게. 가위나 칼같이 날카로운 물건을 친구한테 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서아야? 여기. 아니지.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나를 내가 잡고 손잡이를 향하게 주는 거야. 하위라 이렇게. 자 그래서 친구를 처음 사귈 때 뭐라고 한다? 안녕이라고 하는 거야. 자, 그 표 2-1 보고 우리 하율이랑 서아랑 마주보고 대화해보자. 안녕, 나는 정하율이야. 나도 피자 좋아해. 서아야, 그거는 이제 밑에 공감되고 그 위에 대화가 2-1. 하율아, 그거는 악수는 이제 상대방 손을 잡는 거. 아, 그래. 잘하네. 아, 맞아, 그거야, 그거. 자, 그럼 우리 그냥 그 다음 페이지는 칭찬하기로 넘어가 볼게. 너는 살이 쪘는데 마르지 않아서 부러워. 너 눈 참 자연스럽게 잘 됐다. 너네가 이렇게 칭찬해본 적이 없구나.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줄 것 같은 말 5가지 적어오기로. 그래, 수고했어. 안녕하세요. 우리 성인반 오늘 3단원부터 시작할게요. 자, 우리 아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엎질렀어요.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저기요, 이거 좀 치워주세요. 하율아, 괜찮니? 옷 얼마예요? 카카오페이로 되죠? 정답은 죄송합니다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정답은 죄송합니다였고 이제 다음 상황입니다. 우리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어요. 근데 아이가...